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이제 퇴근하고 움직이면 금방 껌껌해지네요. 근데 날씨는 점점 왜 더워지는 거죠? 오늘은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릴 건데 한 곳은 짬뽕, 한 곳은 분식 한식입니다. 처음 가볼 곳은 짬뽕 전문점인데 여기는 동네에서 이미 맛집으로 꽤 소문난 곳이고 어느 동네나 하나쯤은 있을 법한 작은 중식당입니다. 계란 후라이가 올려져 나오는 특이한 곳이죠. 회사 동료분이 사시는 곳인데 추천해 주셔서 와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노력해서 좋은 곳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게 앞으로 다 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1분 전까지 간판이 켜져 있었는데 갑자기 꺼져 있네요. 아마 조기 마감하신 것 같습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냅다 뛰었습니다. 최대한 불쌍한 표정 짓고 겨우 한 그릇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소창동에 위치한 용뽕입니다. 위치 확인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21시,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고 브레이크 타임은 15시부터 16시 30분. 하지만 오늘처럼 8시 20분쯤 왔는데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주차는 상가에 하시거나 길가에 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외에도 한 자리가 있는데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네요. 업력은 5년 정도 된 것 같고 상당히 깔끔합니다. 테이블은 총 7개가 있고 4인석, 2인석 골고루 있어 혼밥하기에도 부담 없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사장님도 상당히 친절하시고 주방에는 아드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용뽕이란 짬뽕과 일반 짬뽕이 있고 탕수육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원래 와서 탕수육과 용뽕을 먹으려고 했으나 마감하시려는 거 겨우 부탁드려 죄송해서 탕수육은 패스하고 용뽕만 주문했습니다. 용뽕은 짬뽕에 계란 후라이가 얹어 나오는데 노른자를 터트려 섞어 먹으면 됩니다. 원산지 확인 바랍니다. 중국집의 기본인 양파, 단무지, 춘장이 나옵니다. 짬뽕 위에 귀여운 계란이 올려져 있고 진해 보이는 국물이 건더기를 가릴 정도로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에 7,000원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짜장면과 계란 후라이는 찰떡궁합이지만 이렇게 짬뽕에 계란 후라이가 나오는 건 처음 봅니다. 걱정보단 기대가 더 되는 조합이네요. 일단 국물을 먼저 맛봤는데요. 메뉴판에 사골육수로 만든 국물이라 걸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엄청 진해 보이죠? 상당히 얼큰하고 맵기도 하며 염도도 있는 편입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은 터트려서 그냥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계란보다는 짬뽕 간이 워낙 강하다 보니 계란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해 보이긴 했습니다. 해산물과 야채도 밑에 엄청 많이 깔려 있습니다. 먹을 때는 많이 맵다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다 먹고 집에 가는 도중에도 입안에 얼얼함이 살짝 남아 있을 정도로 저는 좀 맵네 느낌이었지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맵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면발은 보통 정도 굵기로 간이 잘 배어 있었고 상당히 탱글했습니다. 노른자가 묻은 쪽은 더욱더 고소하며 맛있긴 했습니다. 사골 국물이라 상당히 걸쭉하다고 하는데 제 기준으론 그렇게 많이 걸쭉한 느낌은 아니었고 오히려 깔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걸쭉한 거 먹고 나면 좀 느끼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상당히 깔끔한 맛입니다. 이게 보기엔 국물이 엄청 진해 보이고 매워 보이고 걸쭉해 보이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먹을 땐 모르지만 은은하게 오묘하게 매웠으며 속 깊이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오늘 아쉬운 건 탕수육까지 먹어봤어야 되는데 늦게 와서 못 먹은 게 상당히 아쉽네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짬뽕은 호불호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짬뽕보단 탕수육이 더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은 하지 않으며 모든 메뉴 포장 가능한 곳입니다.
두 번째 가볼 곳은 가성비 좋은 분식 한식집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 처음 와보는데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죠? 거의 반 정도는 외국인들이 돌아다니고 식당 안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외국인 학교가 있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찾아보니 뭐 외국인들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하네요.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싫으신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한 행복 사다리입니다. 한방마을이라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단지입니다. 영업시간은 21시 정도까지 하는 것 같고 주말은 쉰다고 합니다. 주차는 골목에 대시면 됩니다. 내부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오래된 곳 같고 근처 학교가 있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일반 성인들, 외국인들까지 골고루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분식 메뉴가 있고 늦은 시간인데 근처 식당 중 여기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유가 아마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식도 상당히 저렴한데 10년 넘게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현금 가격이며 계좌이체 안되고 이음카드 안되고 일반 카드로 결제하면 10% 비싸집니다. 밑반찬은 무채와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오뎅, 미역국이 나옵니다. 와, 근데 사람이 진짜 너무 밀려들어와 주문하고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오삼 덮밥은 오징어와 삼겹살입니다. 생각보다 가격 대비 양은 많은 편이에요. 내용물도 실해 보입니다.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2,000원 정도 저렴해 보이네요. 근처 학생들을 위한 메뉴도 있고 상당히 착한 가게인 것 같고 사장님과 학생들과 상당히 친해 보이기도 했으며 외국인도 단골 같아 보였습니다. 고기는 비계 부분은 거의 없고 다 살입니다. 잡내 하나 나지 않았으며 부드럽게 씹히며 5,000원짜리 퀄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물론 오징어도 마찬가지로 싱싱했으며 식감도 좋고 탱탱합니다.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맛없으면 이 시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을 이유가 없죠. 학생들 상대로 양심있게 장사하시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맛 자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절대 5,000원짜리 맛이 아니고 회사에서 나오는 급식보다 퀄이 높았습니다. 맵진 않고 단맛이 강하긴 했는데 그 점이 학생들을 사로잡았나 생각도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덮밥이 거의 다 5,000원이고 김밥도 1,500원으로 모두 저렴합니다. 학생들이나 근처 사시는데 몰랐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맛이면 불만 가지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